네, 2024년 10월 8일 이정훈입니다. 막사니즘의 이재명, 또 다른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가 돼서 다섯 번째 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씨가 경기도 지사를 할 때 발행했던 지역화폐 문제를 놓고 경기도의 몇 개 자치단체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역단체 운영업체가 부당하게 수익을 올렸다. 자칫 잘못하면 이 지역화폐권이 제2의 대장동 게이트, 제2의 위례 게이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재명은 복마정입니다. 지금 이재명 씨가 이제 감옥소 시대를 앞두고 있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김건희 여사를 동원해서 이용해서 총 공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정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우선요, 수원지방법원에서 이화영 경기도 부지사, 이재명 씨가 지사할 때 부지사에 대해서 쌍방울 게이트로 징역 9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죄가 나오니까 검찰이 즉시 이재명도 불법송금 혐의로 기소를 해서 이 재판이 이화영 재판을 했던 수원지법 신준우 부장한테 배당이 되니까 재판부를 바꿔달라 이재명 측이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세 개의 재판은 전부 다 서울중앙지법에서 하고 있고 자기가 수원은 뭐니까 서울에서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걸 대법원이 안 받아줬죠. 그래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게 되니까 신진우 씨는 부지사한테 유죄를 때린 사람이니까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했는데 재판부가 안 된다. 너 나한테 재판받아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10월 8일 그 이재명의 그 재판 쌍방울 게이트에 대해서 2차 공판 준비 기일이 열렸습니다. 여기에는 피고 원고는 나오지 않고 대리인들이 나와서 이제 재판에 대한 조정을 하는데 이때 이재명 측 변호인 측에서 이재명 변호인 측에서 이화영 부지사의 왜곡한 거래법 위반 사건을 검토했다. 그리고 그걸로 1심 판결을 했다. 그 과정에서 사건 기록을 다 봤을 거고 근데 그 본 기록 중에는 이재명 입장에서는 동의하지 않는 증거가 인용됐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은 선입견을 가지니까 재판부를 바꿔달라 그랬고 검찰은 웃기지 말라 어쩌고 그랬는데 신진우 부장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나한테 재판받아 쉽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신진우 부장한테 이제 떨어지게 됐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하는 거죠. 기피 신청. 이 재판 못 받겠다. 기피. 불공정하다고 하면은 그 기피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갔다가 기각이 되거나 재판부 기피 신청이 우리나라에서 인정된 경우가 한 번도 없을 거예요. 한두 번 있으려나? 거의 제로입니다. 제로. 시간 끌기죠. 그 사이에 이제 법원에서 인사가 생기면 신준우 부장이 딴 데로 가고 다른 사람이 와서 혹시 또 열심히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움직이면은 이재명 좋아하는 판사가 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시간 끄는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돼서 대통령 선거가 열려서 이재명 당선되면 되니까 기피 신청하겠죠. 어쨌든 이재명이 신준호 부장 피하려고 했는데 노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씨가 4개의 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제 2개의 재판에서는 법정 최고형으로 구형이 나왔고요. 이제 11월 달에 1심 판결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쌍방울 게이트로 가장 늦게 기소가 됐지만 그게 이제 공판 준비 기일이 열리면서 재판으로 들어갑니다. 이재명 씨는 피하려고 했는데 너 나한테 받아. 그거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가장 큰 의혹이 대장동 게이트잖아요. 이 대장동 게이트 심리가 10월 8일 시작됐습니다. 10월 8일은 이재명이 참 힘든 날이네. 신준우 부장 피하려고 했는데 그대로 받아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대장동 게이트 첫 번째 재판이 열려서 지금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이 조서를 내잖아요. 그러면 상대방 측에서 검찰에서 한 증거 조서는 증거 능력이 있는 건데 부동의를 하면은 부동의하게 되면은 이건 증거로 인정 못 하겠다 하게 되면 법원이 검찰이 수사한 사람들 다 불러서 직접 심문을 해서
자기가 보기에 이게 증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스스로 판단하죠. 지금 너무 많은 부동의가 있어가지고 검찰이 조사했던 148명을 전부 다 증인으로 불러들여야 될 겁니다. 이게 시간 끌기죠. 이렇게 이제 재판을 하는 기술들입니다. 이재명 측에서 마련한 것 같은데. 어쨌든 첫 번째 증인으로 유동규 씨가 와갖고 이제 법정에서 증인 신문을 받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뭐 또 이재명 측은 검찰 측 검사 중에 한 명이 어쩌고저쩌고 문제가 있다 그랬는데 그건 뭐 그 정도 별거 아닌데 재판부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냥 그대로 가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재명 씨가 이러고 있는데 지금 또 뭐가 터졌는가 하면요. 제 다섯 번째 재판을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서울에 계신 분들 한탄강이나 이런 데 놀러 가시면은 표 끊을 때 추가로 지역 화폐라는 거 사죠. 그러니까 입장권이 천 원이면 천 원만 내면 되는데 또 한 만 원 내고 그 지역 거기 포천인가? 포천군에서만 통용될 수 있는 화폐를 삽니다. 그래서 이제 한탄강 거기 가면은 그 잔도 있죠, 잔도. 거기를 쭉 걸어서 반대편으로 가면은 택시 타고 이제 다시 일로 와야 자기 주차한 대로 오잖아요. 그럼 택시 값을 이제 그걸로 내면 되는 거지. 그리고 남는 돈이 있으면 음식점 가서 그 지역 포천서 고기 사 먹고 부족하면 자기 돈 더 내고 가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반드시 그 지역에서 쓰도록 만들게 하기 위해서 지역 화폐란 거를 발행했습니다. 전 이거 할 때마다 되게 불편하던데 속으로 좀 왜냐하면 뭐 기분 좋으면 걸어갈 수도 있고 또 내가 준비한 도시락 먹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지역 화폐 내가 강제로 산 거 쓰지 못하고 유효기간 지나면 그거 꽝 되는 거예요. 한때 왜 요즘은 공중전화가 없어졌지만 옛날에 공중전화 있을 때 전화카드 미리 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이발소나 미장원 가시면은 1년치 미리 이렇게 몇대 건 사잖아요. 근데 그거 다 채워 쓰는 사람도 있어요. 좀 싸게 해주지만 중간에 그 카드 잊어먹거나 하게 되면 다 못 씁니다. 그럼 저쪽에서는 돈은 미리 받았고 늦게 받으면 그만큼 이자도 손해고 또 만약에 어음이라 그러면 어음도 깡이 돼야 되는데 돈은 미리 받았고 만약에 손님이 안 온다 그러면 이익이잖아요. 그걸 낙전 수익이라 그럽니다. 낙전 수익. 이런 낙전을 가지고 경기도 각 지역이 좀 돈을 벌고 있습니다. 낙전 주기 쓰는 사람들은 다 쓰고 가니까 지역 경제도 돌아가고 이렇게 해서 지역 화폐를 발행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인지를 밝히기 전에 우선 경기도에 28개인가 각종 시, 군이 있는데 그중에 용인시하고 부천시가 2022년 그리고 2023년 이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경기도 지역의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코나아이를 상대로 그 선수금을 운영해서 수익을 올렸는데 그거를 내놔라 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지금 시끄러워지고 있는데 이 경기도에 있는 그 시군들은 지역화폐를 누가 발행하는가 하면 코나아이라고 하는 회사가 발행해줍니다. 이거는 경기도 이재명 씨가 지사를 할 때 맺은 계약에 의해서 코나아이한테 몰아줬어요. 그래서 각 지역을 다 발행하는데 발행액은 2022년에는 4조 6천억이었고 2019년에는 3,400억을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낙전 수입이 꽤 됐던 것 같아요. 20억이 됐던 것 같아. 근데 이거를 가지고 자기네가 투자를 해서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그 수익은 누구 거냐가 문제가 되는데 이거를 코나아이가 가져간다는 계약이 계약서에 없는 모양인데 가져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 같은데 이 코나아이가 19년도에 이름을 따내고 해서 발행할 때는 망하기 일보 직전, 상장 폐지 직전의 기업이었는데 이게 이재명 지사 때 지역화폐 발행사가 되면서 확 컸고 그 다음에 이재명의 측근인 박병국이란 분이 상임이사로 갔답니다. 그런데 2024년 감사원 감사를 해보니까 코나아이가 낙전을 갖고 돈을 굴려서 경기도와 약속한 방법과 달리 돌렸고 그리고 그로 인한 수익을 챙겼다. 이거예요. 원래 계약은 28개 시군이 있으면은 시군별로 다 지역화폐 따로 발행하니까 거기 낙전 수익은 28개 시군별로 나눠야 되는데 그걸 하나의 계좌로 탑쳐가지고 그걸 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수금을 쪼로 돌리고 이건 계약 위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시가 너 그 수익 나온 거 문제 있어 하고 소송을 제기했답니다. 감사원이 원래 1월 17일 감사했는데 경기도는 2019년부터 28개 시군에게
지역화폐를 코나에게 맡긴다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가 맺은 다음에 각 28개 시군한테 그해 5월까지 다 계약을 맺게 했고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아까 19년도에는 3,400억, 22년도에는 무려 4조 6천억. 네. 그래서 코나이나 운영자금 받지 않고 자기는 수수료만 지역화폐를 결제할 때나 그 카드 수수료, 우리 신용카드 쓰면 수수료 그런 거로만 뛰겠다라고 했습니다. 그건 즉 업자들한테, 즉 그 화폐를 받는 택시기사나 식당 이런 사람들이 카드 수수료 내서 그것만 받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낙전을 28개 시군으로 하지 않고 하나로 모았다가 그거를 돌려가지고 26억 원 이상을 챙겨갔다. 매출 말고 플러스. 그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온 걸 쭉 보게 되면. 근데 왜 너 갖고 갔니? 하고 문제가 돼서 이제 감사원이 문제가 됐는데 지금 이재명 측은요. 이게 이제 자기네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막 주장하고 있는데 그거 자체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지금 감사원이 조사해 보니까 낙전의 금액이 오차가 있어요. 서로 통계가. 28억이다, 238억이다, 뭐 뭔가 수치에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거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해서 용인시 부천시가 소송을 걸었는데 이재명 씨가 경기도지사 했을 때는 지금 나오는 거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이 지역화폐를 엄청 자랑했습니다. 이재명표 경제방역 핵심정책 경기지역화폐 올해 2조 8,137억 확대 발행한다. 이런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계속 이거는 이제 2021년에 나온 보도자료고 초에. 그 다음에 이어서 설을 맞아서 김포 양곡시장을 찾아서 이재명 지사가 가서 지역화폐 근간으로 한 보편 선별 지원 병행으로 코로나 발 경제 한파를 이겨내자 이랬다고 보도자를 지역화폐를 엄청 잘 키워줬습니다. 이렇게 보도자를 내면서. 그 다음에 또 나온 보도자료가 경기도 소상공인 68%가 이 지역화폐로 매출액이 회복됐어요 하고 좋아한다는 보도자료도 냈고 또 이때쯤에 조세연구소에서 야 이거 지역화폐 문제 있다라고 하니까 경기연구원에서는 조세연 보고서 부적절한 분석에 근거하여 지역화폐 효과를 폄하하고 있다 이런 반박 자료도 보도 경기도에서 식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포시 소상공인을 이재명 씨가 지역화폐 들고 지역화폐를 갖고 깜짝 방문해서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해법이다 이런 자랑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는 경기지역화폐 가맹정 80%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된다. 재난기본소득을 이 지역화폐로 준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도 오니까 돈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지역화폐로 주면 되는 거 반드시 쓰니까 쓰면 소상공인 돌아가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아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었겠죠. 안 쓰는 사람들 있으니까. 근데 그 돈을 낙전을 갖고 어떻게 굴려서 돈을 이익 생긴 거를 챙겨 먹었다. 근데 이게 코나이면 먹었겠냐? 누구도 먹었겠냐? 또 경기지역 화폐 소비지원금 이탄 아까 말한 재난소득을 지역화폐로 주니까 지역 주민 90%가 만족했다. 이런 보도자료 내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까지 합니다. 이재명 씨가 그때는 문재인 정권 때니까 야당인 국민의힘 국민의힘도 이제 지방자치당 하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에도 지역 확대, 지역 화폐 확대 발행 등을 하라라고 권하는 보도자료를 냅니다. 이렇게 자랑했어요. 왜 이렇게 이재명 씨가, 이러니까 이걸 뭔가 좀 이상하죠? 근데 돈을 이상하게 굴렸단 말이야, 코나이가. 자, 그럼 이재명 씨가 지난번에 전 국민 25만원 주자라는 주장을 했죠. 똑같은 거예요. 그때는 뭐 지역 화폐가 아니라 이제 반드시 쓰는 조건으로 뭐 카드를 충전해주거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경제가 돌아가게. 그럼 자기는 표받고 또 해먹겠다는 거야. 요때 재미본 게 25만 원 주자는 거지. 그런데 이 운영업체 하는 업체에서는 누군가 안 쓰는 사람들 돈이 있으면 그건 자기네 이미 수익은 들어왔어. 그걸 돌려갖고 그러면 그거는 지자체나 정부에 줘야 되는데 안 주고 자기네가 먹었다. 대장동 게이트 아니야? 아 이재명은 진짜 복마전입니다. 좀 철저히 조사해서 이재명의 까막소 시대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